안녕하세요. 성호 육미장입니다. 제가 대파 기르는 하우스에 들어왔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지금 대파가 1월 초에 파종해가지고, 지금 162구에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컴퓨터에 이제 택배 판매를 대파도 하려고 이제 풀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성호 육미장 검색하시면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파는 이제 처음 심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계속 심어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대파 농사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1년에 이제 3월 한 중순경부터 심어가지고, 6월 장마 전까지 출하를 하고, 또 장마 지기 전에 2월 한 중순경에 심어가지고 또 가을에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이제 올려드린 게 있는데, 대파 심는 방법도 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곳은 뭐한 70cm 간격으로다가 줄을 띄워서 뭐 네다섯 개씩 이제 심어가지고 이제 관리기로 돋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봄에 심을 때는 이제 비닐루를 뭐 160에 8구멍 뚫어온 걸로다 이제 파를 심어서 좀 이제 가을보다 봄에는 좀 바람도 불지도 않고 태풍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좀 베개 심어가지고 이제 단수가 좀 많이 나오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그냥 저 4월달이나 그냥 5월달에 비닐로 뭐 1m 한 20이나 아니면 1m짜리 까시고 두 줄이고 세줄 심어가지고 이제 좀 깊이 심으면은 이 파가 흰 부분이 좀 기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파는 방법이 있고,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비닐 멀칭을 안 하고 이제 그냥 심게 되면 이제 파를 이제 돋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약도 주는 문제도 생기고, 또 이제 그 풀을 제거하려면 또 김대기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돋워줘야 되고,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아무렇게도 흰 부분은 이제 하얀 비닐 멀칭을 하고 있나 검정 비닐 멀칭을 하고 심은 것보다는 이제 그파 백색 부분이 조금 짧아질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농사를 해마다 접으면 이제 검정 비닐을 깔고 대파를 심는 것도 이제 몸만 좋은 걸로 심고 깊이 심으면은 흰 부분이 어느 정도 꽤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에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를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고를 키고 파를 두세 개씩 쭉 심어 놓고 계속 크는 대로 막 돋워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여름에 올해 마냥 작년에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파가 비에 녹아가지고 지금도 팥값이 비싸지만, 이 파는 이제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면 아무래도 이제 비가 많이 와도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적게 물이 이제 스며들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습해 방지를 이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피해를 줄이기 때문에, 이제 비가 많이 와도 파가 이제 그 습해 방지를 덜 받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좋은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돋는 인건비도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파를 그냥 검정 비닐을 깔고서 이제 좀 깊이 심으면은 파가 그런 대로 괜찮으니까 이제 그렇게 심는 방법이 천안지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틀리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택배를 이제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이제 고추도 하기 때문에 아마 택배를 지금 이제 주문을 받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한 판이고 두 판이고 이제 주문을 하시면 이제 한 박스당 한 판씩 딱딱 넣어서 저희가 끈으로 묶어서 이제 보내드리면 별로 절단 나지도 않고 굉장히 좋으니까 좀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파를 많이 심으시는 분들은 이제 차를 갖고 오시던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먼 거리는 이제 화물차로다 이제 배송을 이제 해드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택배 판매도 좀 저렴하게 팔지만, 이렇게 이제 이 대파를 많이 심으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저희가 이제 도매 가격으로다가 드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팥값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작년 대파도 좀 길러서 팔았는데, 작년 대파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에다도 심고 아니면 노지에다도 이제 심어가지고 이제 봄에 심은 것보다는 그게 더 빨리 크고 그러니까 이제 수확 시기도 더 빨라지고 그랬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가을에도 이제 10월 초부터는 작년 대파도 저희가 기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농사 지으시면서 잘 참고로 하셔가지고 심으시면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봄이니까
이제 장렬 대파는 가을에 심는 거고, 흑금장파를 지금은 이제 많이 심는데, 흑금장파는 이제 봄부터 한 6월 달까지 이제 많이 심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파는 제가 영상에도 몇번 올려드렸지만, 이제 수분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흑살도 좀 줘면은 좋고, 물을 댈지언정 배수도 좀잘 되면 좋고, 그 다음에 또이 대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넓게 심은 거는 비료를 뿌려도 좀덜 들어가지만, 1m 짜리에다가 두 줄, 세 줄을 심은 거는 고랑에다 또비올 때마다 뿌려주면 또 대파가 또잘 크고, 대파 농사는 무엇보다도 뭐 퇴비도 좋고 비료도 좋지만은 또 석회 성분이 부족하면 대파가 끝이 이제 노랗게 말라 들어가니까 꼭 석회나 용생임비를 꼭 내셔야 대파가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회를 매년 내신 밭은 100평당 한 2포 정도 뿌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성인비 같은 것도 100평에 한 푸대씩 뿌리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파는 이제 물론 이제 밑거름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추비도 비올 때마다 조금씩 뿌려주면 그 추비를 그 도랑에서 이제 비가 올때 녹아 들어가지고 빨아먹으면 파가 또잘 크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농사 지으시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꽃이 덮으러 왔다가 이제 대파 판매를 이제 네이버에 이제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대파는 이제 이게 1월 초에 푼 거니까 앞으로 다음 달한 중순서부터는 이제 출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택배로도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파 판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